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가을학기 대입원서 접수 시즌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1월 중순 정시 지원 원서가 마감되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의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3월 초에서 4월 초 사이에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입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가장 진학하고 싶은 대학으로부터 합격, 불합격이 아닌 대기자 명단 통보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대기자 명단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합격한 대학 중 한 곳에 등록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대한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확실성을 떨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기자 신분의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의 입학사무처에 연락을 해서 대기자 신분이 풀릴 경우 언제 학생에게 알려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웹사이트에 대기자가 알아야 할 타임라인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입학사무처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5월 말까지 대기자 신분의 학생들에게 최종 합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7월이나 8월이 되어서야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합격한 대학의 등록 절차와 마감일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이 나의 드림스쿨이라면 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은 그 다음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기자 신분이 합격자로 바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하려면 마감일이 언제인지, 만약 대기자 신분이 합격자로 바뀌어서 방향을 바꿀 경우 이미 등록한 대학의 기숙사와 오리엔테이션, 식사 플랜, 수업, 특별 프로그램, 장학금 등을 위해서 지불한 금액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또 환불 신청 마감일 등을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예의를 갖춰서 대학의 입학사무처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학생들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A대학으로 마음을 굳혔다가 막판에 B대학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이에 대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 통보를 준 대학에서 합격 소식이 날아들기를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합격한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름 프로그램, 가을학기 수업 스케줄링 등을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대학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드림스쿨 대기자 명단이 풀리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만큼 가치가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얼마나 금전적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A대학에 디파짓을 내고 등록한 뒤에 B대학의 대기자 명단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침내 B대학에서 합격 소식이 날아들고 또 A대학에 등록한 것을 취소한다고 칩시다. 이때 부분적으로 디파짓을 환불받을 수도 있고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등록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을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하우징입니다. 시기상 늦게 합격을 하면 하우징 옵션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과 대학과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뒤늦게 대학을 바꾸게 될 경우 아무래도 그 대학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이사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멀리 타주로 가야 한다면 더 큰 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적절한 비용으로 하우징을 구하지 못하고 1학년 내내 비싼 돈을 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마지막 순간에 대학을 바꾸게 되면 재정보조 진행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무상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나 연방정부 학생융자를 받게 된다면 새로 등록하는 대학이 재정보조를 다시 계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조가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대학에 등록하기 전에 모든 디테일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등록 의사 표시 마감일인 5월 1일까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몇 가지 옵션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에 든 것을 입시 경험의 작은 부분으로 받아들입시다. 나에게 합격 통보를 준 대학이 어쩌면 나에게 완벽한 핏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입생으로 첫 1년을 지내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편입 옵션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대학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와 핏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옵션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만약 대기자 신분인 대학에서 끝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다른 행로일 뿐입니다. 나에게 맞는 문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